팀장님 노래요? 네? 이만 모르겠니. 필이잖아요. 예명? 그때는 몰랐죠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프의 1년 7개월째 수강 중인 20살 왕 파메라라고 합니다. 어느 날 4층에 대표님이랑 실장님이랑 계셨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무슨 노래예요? 그때 이제 대표님이 팀장님 노래야. 한번 녹음하는 게 어때? 한번 해볼래? 근데 저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할래요. 근데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. 이만 잠시 나올래 너의 집 골목에 있는 최종 고백을 역주행 시키자. 제가 딱 하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난리 나고 이제 노래가 또 이제 차트를 한국어로 녹음하는 게 힘들었어요. 발음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감정 잡는 거. 제가 그 감정을 잘 담을 수 있는지 예명이니까 저는 몰랐죠.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근데 노래 또 듣니까 팀장님 노래 목소리 같아요. 노래 잘하세요, 팀장님. 요즘 난 미친 사람처럼 너만. 네, 미국에서 이제 그냥 제가 원래 K-pop 커버 영상들 잘 찾아, 잘 찾아봐가지고 그 빨평 봐서 이제 한번 상담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상담하러 가서 바로 등록했어요. 보컬 개인 보컬. 근데 이제 보컬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긴 있었어요. 이제 오디션 봐야 되면 보컬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전문적으로 또 배우고 싶어서 자기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. 그냥 계속 부르고 핸드폰으로 듣는 거랑 들어가서 녹음하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. 그래서 녹음을 안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매력에도 빠진 거예요. 가수의 꿈인데 가수를 하면은 남들이 들을 때 제 목소리는 이제 음원으로 들잖아요. 내가 지금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저기서 녹음하는 목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 여기서 고치고 여기서 고치고 그 이후로 계속 녹음 수업하고 있어요. 일단 그냥 대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오고 싶 만드는 부담스럽지 않은 저에게 대프는 집 편하잖아요. 대프를 거의 매일매일 오고 있거든요. 그 정도로 너무 편해요. 친구들도 있고 쌤들도 너무 편하고. 제2의 집 대한민국 넘버원 Deaf Music Academy 화이팅!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.